현장이나 가정에서 무언가를 막 자를 때 무선 컷소라는 제품들을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무선 컷소가 너무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과 한 손으로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무게인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전동공구 브랜드 계양전기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가벼운, 그렇지만 진동은 적고 잘라내는 힘은 정말 센 충전 미니 컷소가 출시했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해봐드릴까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나라 전동공구 계양전기에서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한 손으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충전 미니 컷소입니다. 우선 모델은 RS16L-M이라는 모델로 나왔고요. 16V의 전압을 가진 제품입니다. 기존 계양 16V 전압을 가진 탄창식 전동공구 제품들과 모두 배터리 충전기가 호환이 되는 타입으로 나왔고요. 컷소의 경우 왕복 운동을 하는 기계이다 보니까 SPM이라는 스펙 값이 존재하는데요. 3400SPM, 분당 3400번의 왕복 운동을 하는 기계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길이는 16mm입니다. 무게는 배터리 포함 1.1kg로 현존 가장 가벼운 무게의 충전 컷소로 출시를 했고요. 컷소 날의 경우 전 세계 공용이라서 어떠한 컷소 날이든 장착이 가능합니다. 컷소 날의 경우 원터치 방식으로 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신 상태에서 컷소 날을 끼우고 레버를 놓으면 바로 장착이 되는 원터치 방식이고요. 그리고 기계 측면에 배터리 잔량 표시를 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구성품은 충전 컷소 본체 하나, 16V의 2.0A 배터리 2개, 충전기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러한 타입의 충전 컷소 중에서 배터리를 포함했을 때 1.1kg라는 거는 가장 가벼운 무게로 나왔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복 SPM, 그러니까 분당 왕복 운동 횟수가 3400이라는 스펙도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기존에 지금 계양에서 이렇게 16V 탄창형 시리즈가 이만큼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배터리랑 호환을 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목재, 철재, 플라스틱 모재들을 바꿔가면서 직접 한번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재는 원형 파이프입니다. 원형 파이프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항상 컷소로 절단을 하실 때는 이 받침대 부위를 모재에다가 밀착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당기지 말고 최대 RPM에 도달하면 자, 일단 원형 파이프의 경우 잘 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소모량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형 파이프를 잘라봤고요. 또다시 모재를 바꿔서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PVC 모재로 바꿨습니다. 컷소가 좋은 점은 체인톱은 잘리는 속도가 빠르고 잘 자르지만 나무라는 모재밖에 못 절단하지만, 지금 이 컷소의 경우 이 날만 바꿔 끼워준다면 플라스틱, 철, 나무 할 것 없이 모든 게 한 손으로 이렇게 절단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거든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PVC는 너무 쉽게 잘렸고요. 자, 이번에는 지름이 3cm인 전산 볼트입니다. 바로 절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시간은 좀 걸렸지만 지금 3cm인 전산 볼트가 이렇게 절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체에서 좀 따끈따끈하게 열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여기서 또다시 모재를 바꿔서 절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재는 대나무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귀농이나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마주할 모재인데, 요거는 지금 제가 목재용 날로 바꿨고요. 목재용 날 중에서도 날의 간격이 좀 촘촘한 편인 TPR수가 높은 날을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나무를 절단할 때 한 손으로 간단하게 매우 용이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1.5T의 사각 각 파이프입니다. 네. 컷소로 막 자를 때 보통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 각 파이프도 바로 한번 절단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각 파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잘렸는데 이 지금 미니 한손 코스의 용도가 이렇게 부하를 많이 받고 두꺼운 철근을 자르는 용도는 아닙니다. 벌써 이제 열도 많이 나서 이제 좀 뜨겁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달아올랐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지금 한 칸이 따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자를 수는 있지만 이런 각 파이프나 전산 볼트를 자르는 용도는 아니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합판입니다. 합판의 경우 이 컷소를 직소의 역할로도 사용은 가능한데요. 물론 반듯하고 똑바로 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직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컷소를 지금 날을 아래쪽으로 한 상태에서 이 받침대를 모재다 대고 자, 요렇게 쓰면은 합판을 재단할 때 직소의 역할도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합판 정도는 너무 쉽게 잘 잘립니다.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모재들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원형 파이프나 PVC 그리고 목재류들은 너무 손쉽게 한 손으로 충분히 절단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산 볼트나 사각 각 파이프의 경우에는 부하를 많이 받았고 이 기계 자체도 조금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 가볍게 목재나 플라스틱 그리고 얇은 철판류들을 절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금 전산 볼트나 각 파이프의 경우 자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전용으로 자르는 기계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합판을 1.5cm 정도 되는 두께의 합판을 꼭 직소처럼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나도 편리하게 직소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쯤 있으면 다용도로 사용하기에 너무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나와 있었던 계양 16볼트 탄창 시리즈 제품들이 계속 하나씩 늘어나는 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임팩 렌치로 제가 초반에 차 타이어, 제 모닝 타이어를 풀어봤었는데 너무 쉽게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16볼트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베어툴만 구매하시게 된다면 10만원 조금 안 주시더라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계양에서 이 지금 16볼트 전 제품 시리즈에 대해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계양 16볼트 탄창 시리즈 풀세트를 기준으로 한 세트를 구매하시면 배터리가 하나로 무상으로 딸려옵니다. 지금 좀 작고 가볍고 사용하기 편하고 그리고 스펙도 좀 괜찮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계양 16볼트 제품 라인업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언가를 좀 한 손으로 간단간단하게 자르면서 사용하기에 괜찮은 요 미니 컷소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나라 전동공구 브랜드 계양 전기가 18볼트, 20볼트 맥스, H 시리즈를 시작으로 이렇게 지금 16볼트 제품도 라인업이 계속 되어가고 있음이 너무 반가웠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브랜드, 우리나라 전동공구가 계속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었음 하는 바람을 가지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